놓고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이 직사각형을 칠판에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180도 돌리면 역시 제자리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모서리를 1, 2, 3, 4로 표기했다 그러면 그럼 이 시그마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걸 완전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무슨 말이겠죠?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 요 3이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자, 3이 돌아와가지고 이쪽에 오게 되고 4는 이쪽에 오게 되고 무슨 말이겠죠? 2는 저쪽에 가고 1은 이쪽에 오니까 요놈이 1 되겠죠? 1, 2, 요놈이 3, 4. 현재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시그마를 수행하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버리니까 180 돌려버리면 180도 한 바퀴가 아니고 180도를 돌려버리면 요 2는 이쪽에 오고 1은 이쪽에 오고 4는 이쪽에 3은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자, 타우라는 거, 그렇죠?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직선 1을 회전축으로 180도 회전이죠, 그렇죠? 저요 직선 1을 요 놈을 회전축으로 딱 돌리면 2, 3은 이쪽으로 오고 1, 4는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타우를 시행하게 되면 2, 3이 이렇게 가고 1, 4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180도 돌리니까.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로우가 나오는데 자, 로우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로우는 이제 요것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180 돌리기 때문에 3, 4는 아래쪽으로 오고 1, 2는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요놈이 시그마, 이게 타우, 이게 로우를 얘기한다. 그게 정의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도트라는 것은 우리가 합성기호 표시죠. 합성연산의 표시인데 자, 시그마 도트 시그마 뒤에서 먼저 읽죠. 시그마만큼 한판 해주고 다시 시그마 하면 1이 된다. 제자리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놈을 180도 바닥에 붙이는 돌려가 다시 한번 더 돌리게 되면 제자리, 원래 자리로 와보죠. 그러니까 1에 해당되고, 타우도 역시 1이고, 시그마도 시그마도 역시 1에 제자리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180 돌리고, 한 바퀴 더 돌리면, 180 돌리고, 180도 더 돌리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쪽으로 돌리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 말은 자명한 얘기죠. 180도 회전하고 다시 180도 회전하면 360도 회전이니까 제자리 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그마 인버스나 시그마 같고 타우 인버스 타우 같고 로우 인버스 로우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요 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180도 돌리거나 저쪽 방향 180도 돌리냐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명한 얘기고. 이제 요세 개도 성립하는데 요세 개. 이제 자, 시그마하고 그 시그마 도트 타우하고 타우도 또 시그마는 항상 로우가 되고, 시그마 도트 로우하고, 로우 도트 시그마. 자, 로우 도트 시그마도 항상 타우가 되고, 타우 도트 로우하고, 그쵸? 로우 도트 타우는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세 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 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케이스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요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타우를 하게 되면. 자, 타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보다시피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러면 타우를 하게 되면 1, 4가 이쪽 오고 2, 3이 저쪽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타우 다음에 타우, 로우도 또 타우니까 로우를 해버리면. 자, 로우를 하게 되면. 자, 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1은 이게 오고 3, 4는 여기 오죠. 그럼 요 말은 결국 요 놈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놈보다 시그마를 한 셈이죠. 그렇죠? 요걸 바닥에 대고 180도 회전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겠죠? 180도 회전하게 되면 시그마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타우 다음에 로우를 했더니 그 결과는 처음에서 시그마 한것 같다. 즉, 요 페이지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로우 도트 타우가 시그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타우 한 다음에, 그쵸? 타우 한 다음에 로우를 하는 거나, 로우 한 다음에 타우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쵸?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요게 승리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클라이, 그쵸, 이 사원군에서는 그 특징이, 그쵸, 타우 로 나오면 그 결과물 항상 시그마고, 시그마 로는 타우가 결과물이고, 그쵸, 시그마 도트 타우는 로가 결과물이 되고, 그리고 교환법칙이 다 승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두 개 여러분들이 심심한 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표를 작성해 보면, 자, 1 시그마 타우로, 1 시그마 타우로고, 자, 요놈은 1 시그마 타우로 그대로 나오고, 1하고 만나는 건 다 1 시그마 타우로 그대로 나오죠. 1이 항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시그마 시그마는 1이고, 시그마 타우는 로가 되고, 시그마 로는 타우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요 연산표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V라고 하는 것을 1하고, 자, 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요 놈을 시그마, 그리고 타우, 로라고 했을 때, 자, 그쵸? 요 로는, 합성을 표시하는 합성 연산 도트에 대하여 교환 법칙도 승립하고 있죠, 그렇죠? 요 대각선에 대해서 요놈이 좌우대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연산표를 받아 알 수 있죠. 합성 연산 도트에 대하여 무슨 군이다?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 얘기죠? 어렵지 않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한번 소개를 해봤답니다. 자, 거기 또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그 간단한 문제도 우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10번 문제인데. 자, 클라인 사원군, 자, V 이꼴 1 시그마, 그쵸, 타우, 로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구하라겠는데. 자, 시그마 도트 타우, 자, 도트 타우를 계산하라. 이번에는 시그마 도트 타우에다가 도트 시그마를 계산해보라 그랬죠. 자,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시그마 도트 타우는 로가 나오죠, 그죠? 그럼 로 도트 타우는 시그마가 나오겠죠. 자기 여기 이 두 놈 중에 없는 놈을 답을 적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시그마 도트 타우라는 것은 역시 로가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로 도트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거든 답이 타우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소개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고민할 것이고 선생님이 미리 다 해석을 해줬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군에 대해서, 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아벨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군의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